나냐고 이제 저희 작가들이 물었는데 늦게 결혼해서 이제 곧 환갑인데 싸울 시간이 없다. 뭐 가끔 싸우는 게 있는데 그건 싸움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잘못된 상식을 서로 나누다가 예를 들면 뭐 내 얘기하고 그래요? 내 얘기는 아닌데 집사람이 이렇게 요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예를 들면 이 국간장과 양조간장을 잘 모르고 이럴 때 국간장으로 비볐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국간장 비벼 되게 짠데? 서준이가 맞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맞는 거야. 국간장 비벼 안 되죠. 국간장은 이제 국 끓일 때 너무 짜서 국 끓여 넣는 거고 양조간장은 이렇게 횟집도 찍어 먹고 이게 양조의 당이다. 아니야, 나 국간장 맛있게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상식이 좀... 어떻게 돼요? 이 국간장은 이 메주를 이렇게 해갖고 소금을 넣어서 아주 짜고 이런 거다 했더니 내가 지금 제조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쓱 화가 나더라고. 마침 국간장과 양조간장이 있었어. 비벼봐. 알았어. 자, 요 국간장이야. 이거부터 먹어봐. 없어! 뭐야? 불안이네. 근데 자기 좀 이건 자기 웃고 말지만 나는 상처받았어.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네. 이야기, 정말. 뭐 싸운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거 많죠.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하나 나보고, 여보, 이 기름 참 좋대. 뭔데? 포도 올리브유래. 그래, 포도씨야 올리브유야? 포도씨 올리브유가 되게 좋다고. 아니 포도씨유가 있고 올리브유가 있다. 아이고 오빠 올리브유라는 것은 모든 기름을 이렇게 칭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씨 올리브유, 쌀론 올리브유 이런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트 갔죠. 마침 또 있었어. 있었어. 야 마침. 포도씨유? 올리브유 포도씨. 자기는 없고 나는 또 이거. 야. 네. 근데 되게 친절한 남편이 있다. 엄마가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나 그런 것도 모르냐? 그래서 이러는데. 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뭐 이러면서. 이미 저런 성격이에요. 약간 이렇게 맹한 것도 있고 그러세요. 그건. 약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셨나봐. 약간. 그렇지도 않았나. 되게 국간장, 양조간장은 알아야 되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모르는. 아니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 요리를 해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요리? 했어요. 만두국을 끓여야겠대요. 근데 만두국을 끓였는데 뭐가 허옇고 만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허연 국물에 뭐들이 심심해요. 근데 역시 파라도 이북식인데 파는 안 들어간다고. 그분이 몰래 전화하는 소리 들었어요. 엄마 파 안 들어가지? 들어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이 아버님한테 아버님 오늘은 만둣국 맛있게 끓여드릴게 했더니 왜 파 넣게? 아버지도 알면서 그냥 속아준 거예요.